그 다음에 두 번째,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고추에 주로 복숭아, 혹 진딧물, 목화 진딧물이 발생을 하는데요. 진딧물이 성충과 약충들이 이렇게 잎 앞뒤에서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즙을 빨아가지고 잎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생장을 저해시키고 2차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전염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죠? 배설한 그런 똥들은 고추잎을 오염시키고 그런 병을 유발시켜서 광합성을 억제하고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와 진딧물은 발생 초기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